시딤이라는 곳은 10km만 지나면 요단강이 펼쳐지고 그리고 바로 가나안입니다. 40년 동안 그 가나안을 향해 달려왔죠. 이제 눈앞이 가나안입니다. 오늘의 시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바로 눈앞이 이제는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고 곧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준비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겁니까? 바로 시딤이라는 곳은 모세가 신명기를 선포된 곳이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 마지막 작전을 펼쳤던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음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압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나라입니다. 거기 신전에는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신녀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음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볼 때 지금 시딤에 있는 이 음행, 이거는 명함도 못 내미는 지금 음행이 저절로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엄청난 배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지기 직전이라 이 말이에요. 이때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자는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슬피 울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노했냐면 아마 밤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봐요. 모세가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침에 날이 새니까 이 전모가 다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4절 보세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대낮에 다 눈에 보이도록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족장들 다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모임보다 죽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강했으면 이 족장들이 음행한 게 아닙니다. 이 족장들을 목 매달라는 겁니다. 예,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떠나리라. 그런데 모세가 마음이 약하죠. 제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어떻게 가담치도 않는 족장들을 목 매답니까? 그러니까 행하는 뭐예요? 모세가 이르사를 재판관에 이르되 너희는 각각 부활불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 정도로 끝을 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혼 해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지금 해막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울어요. 예, 슬피 운다고 이 재앙이 그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재앙은 이미 그 진중에 쏟아지고 있어요. 9절 보세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줄 몰랐어요. 그들이 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쳐도 절대로 진노가 멈추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와중에 해중의 눈앞에서 모압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는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 보입니다. 자,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의 해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해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해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2만 4천 명이 죽어 아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죽을 기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압의 그 미디안의 수장의 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따가 제가 전해주겠지만 엄청난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음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셔버릴 수 있는 기발한 발람의 깨라고 그러는데 그 시므온 족장은 아마도 그 여인을 해막문에 수송들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지는 몰라. 그런데 그가 그 장막에서 그 여인과 분명히 한창에 깨뜨렸다 했으니까 한창에 깨뜨릴 수 있다는 건 두 사람이 음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배를 깨뜨려버렸어. 근데 하나님의 진노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죄로 인해 진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그 비느하스가 그 청년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분노하더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바라봅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라고.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다 그랬어요. 이사야 5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여겼다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음행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을 끄자 아무도 없었어요.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이 배역한 자식들아. 여러분이 남편인데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시선 앞에서 음행을 행할 때 여러분은 어떠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종교 다원주의의 배도는 하나님의 임계점을 지금 넘어버린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기독교인이 찬성을 해요?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이 땅에 진노를 쏟게 하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일에 도대체 목회자들이 왜 침묵해야 됩니까? 그냥 목사님은 석연하십시오. 예민한 정치 이씨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겁니까? 내가 여기서 목이 잘려 죽어도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비느하스 창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당장에 내가 지금 먹고 살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사업만 잘 되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나는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울고 그,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은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 많이 모았구나 잘했다 이럴 거 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알곡을 구분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돼. 누구처럼?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을 같이 분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능해야 돼. 본능, 본능 아닙니까? 본능.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행하지 못합니까? 미혹돼버린 거예요. 속아버린 거예요. 발람에게, 발람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2만 4천 명이 죽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발람에게로 이렇게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발락이 어느 시대 사람인데 수천 년 전 놈인데 이놈이 누구냐? 이놈이 사탄이라 이 말이요. 이놈이 깨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바로 수를 봐야 돼요.